아니야, 이 도로만 나와도 좋지 않니? 우와! 예쁘다. 너무 좋다. 오. 와, 진짜 크다! 회사 생활을 하니까 여자들이 진짜 만삭일 때까지 회사 나오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내 아이들한테도 건강할 것 같아. 아, 뭘 먹을지 정해야 돼. 일단 언니 바비큐 하는 거 고기 사고, 고기랑 야채. 한우! 와, 시켰다. 와. 뭐가 나 있어요, 오늘? 요즘 와블링이. 야, 시켰다. 살치살 주세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1인분이면 돼야지. 1인분이요? 1인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해물된장찌개? 홍합탕? 김치찌개도 맛있겠다. 참치로 끓여줄까? 저기 하나 있어. 참치김치찌개가? 야, 다 돼 있네. 김치찜 다 돼 있네. 이게 엄청 간단해 보인다. 오징어 볶음? 그냥 간단하게 먹자, 언니. 너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이러지? 이따가 또 뭐 먹고 싶다, 뭐 살 걸, 뭐 살 걸. 그럼 밥 두 공기 먹자. 그러니까 오징어를 하나 사자. 야, 오징어 볶음 양념 딱 팔잖니. 모듬쌈, 야, 이거 사자, 이거. 햇반. 야, 무쌈? 치즈. 버터. 다진 마늘. 아니, 언니, 근데 마늘 산 거 그냥 칼로 다지면 돼. 설탕은? 어디다 쓰게? 김치찌개.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에 설탕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Put it down. 나 설탕 살 거야. 언니 항상 이래. 사고. 항상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고 항상 많이 사는 스타일. 아니야. 야, 모자라서 다시 나오는 거보다 나아. 나 진짜 아니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 먹어야 돼, 이거 오늘. Let's go, go.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엄마가 참치찌개를 끓일 때 참치 기름에 김치를 볶으라 그랬는데, 분명히. 아, 엄마 찬스. 왜? 반전이 되고 왜 엄마 찬스 됐어? 아니, 참치 김치찌개. 엄마, 참치 김치찌개 끓일 때 참치 기름만 먼저 달궈? 아니면 참치를 통째로 달궈? 기름을 먼저 넣고서는 김치를 볶고 나중에 참치를 넣어야지. 아, 오케이, 알았어. 호이! 호이! 원래 요리 대충 할 때 맛있는 거 알지? 맞아. 참치 입장. 솔탕. 기다려봐. 가 있어, 저기. 또 뭐라고 할까 봐. 백종원 아저씨가 설탕 한 숟갈 들어가야 된다 했단 말이야. Yeah. 딱 요 한 숟갈 쓰려고 이만큼을 샀어. She's not economical. 굳이? Yeah. 굳이 넣어야 돼? 얼큰 국물 요리 다시다 언제 쓰지? 야, 깜짝 놀라지 마라. 네. 맛있지? Yeah, that MSG, man. 뭐라고? That MSG. 진짜 언니 아까 산 그 다시다 안 넣었어. 근데 지금 살짝 넣어볼까 생각 중이야. 더 맛있어지나 보려고. 아, 예. 지금도 맛있는데 더 맛있어지나 보려고 그러는 거다. 아, 맛있어 지금도. 와, 깜짝 놀래. 진짜 깜짝 놀래. 아, 참치 김치찌개 이제 발로 끓이겠네. 어, 간. 오징어 볶음은 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왠지 망할 것 같아요. 엄마 찬스. 오징어 볶음 있잖아. 요, 지금 무슨 요리 방식 아니? 어. 파기름을 먼저 내잖아. 그 다음에 오징어를 넣고.
야채는 언제 넣어? 야채는 맨 나중에 넣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 최수영 요리 좀 하는데? 플레이팅 예쁘게 해주세요. 저 그런 거 못해. 다 했어 이제. 버터에 고기를 구워 먹을 거야. 잘 먹겠습니다. 어떡하지? 나 혼자 먹어서 미안. 어떡하지? 아, 행복하다. 와, 진짜 맛있다. 완전. 와, 진짜 맛있다. 김치찌개 어때?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봐봐, 언니가 설탕을 사자 그랬잖아. 언니 혼자 잘 먹어? 나 어제 식당 가서 혼자 못 먹겠어. 언니 못하지. 근데 옛날에 데뷔하기 전에 혼자 삼겹살 먹으러 간 적 있어. 혼자. 너 캐나다 갔다 왔잖아. 그치? 어땠어? 도깨비 보고 왔어? 도깨비 보고 간 거이긴 하지. 엄마랑 같이 갔다 왔어? 응. 엄마 데리고 운전해서 8시간. 어머! 뉴욕에서 캐나다까지 운전해서 8시간이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여행? 지금? 다 가고 싶지. 진짜 여행이라면은 어디든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그나마 와가지고 조금 스트레스 풀린 것 같아. 야. 난 그냥 여행 다니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 새해가 되면 1월달에 다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워. 그 해에 갈 여행을 다. 미리 다 비행기표를 사놓고. 근데 계획대로 되니서 너무 좋겠다. 그거 하나는 좋아. 근데 1년에 15일밖에 쉬지를 못하니까 두 군데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여행 가면. 일단 여행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것만 바로 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가고 싶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획을 못 잡잖아. 미리? 언제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누가 막 몇 월에 뭐 어디 갈래?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겠어.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한 번도 내가 일을 안 하는 환경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잠깐 쉬는 것도? 응.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 정도 쉴래? 라고 내가 마음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네가 정확히 몇 년을 연습했지? 근데 몇 년이라고 칠 수가 없는 게 학교는 계속 미국에서 다녔으니까 겨울이랑 여름방학 때만 나왔잖아. 그렇게 한 게 3, 4년. 맞아. 너 진짜 가끔 나왔었던 기억이 난다. 근데 너가 이 일을 안 한 거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 맞아. 항상 후회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나한테 우리 만나면. 후회보다는 되게 아쉬움이?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나? 어렸을 땐 되게 아쉬웠어. 진짜 내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건데, 손 닿을 곳에 있었던 건데, 진짜 부모님 때문에 못했다는 게 아쉬웠지. 대학교 가서 한동안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 왜냐면 사회생활 하면서 내 자리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나도 데뷔하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진짜 오랫동안 너무너무 뼈저리게 후회했어. 노래랑 춤에 있어서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됐는데 데뷔하는 거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오랫동안 후회했던 기억. 막상 데뷔하고 나니까 단체보다 개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거야. 그때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딱 나가서 저 뭘 잘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포지션이 없는 거지. 수영이 노래도 좀 하네. 수영이 춤도 잘 추네? 이런 말을 항상 들었어. 근데 뭐 하나 특출나게 진짜 잘하는 게 없었어. 그래도 진짜 9명 안에서 내 거를 찾으려고 했었던 그때 그렇다고 진짜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해서 아 칭찬받았다 라고 처음 생각한 게 연기였거든. 아 제가 뭐 하나 정말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 더 해야지. I hope so.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게 좋다. 아이고. 파우치 너무 귀여워. 나 약간 파우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를 하도 많이 다녀서. 네가 나 마사지 해줄래? 오케이. 페이스 마사지? 응. 크림 어떤 걸로 해줘? 그거 바르면 엄청 쫀쫀해져, 피부가. 끈적거리지 않아서 잘 때도 막 머리카락 달라붙고 이러지 않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이걸로 해줘. 오케이. 림프 마사지 해줄게. 네. 여기 데콜테 라인도 좀 해주세요. 항상 긴장을 하거나 좀 집중하거나 하면 여기 미간에 주름 생기잖아. 딱 눈썹 시작하는 여기에 포인트에 누르면 시원해. 오, 시원하다. 엄청 시원해. 이 코 양옆으로 눌러주면 진짜 세게 누르네? 살살 할게. 어? 이 크림이 탄력 크림이라서 진짜 탄력이 좋아졌다는 거 느꼈어. 나는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나는 탄력이라는 건 사실 레이저 같은 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난 옛날에 볼살 있는 거 좋았는데 이제 처지니까 탄력 크림 발라야 될 것 같아. 난 여기가 처져, 계속. 아, 진짜? 활자주름이랑. 귀 옆에 풀어주는 것도 좋고. 어, 해주세요. 오늘 고기 씹느라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피부 탄력 좋다. 잠들지 마요.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들 뻔했어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저? 원래 예뻐서. 오, 붓기 빠진 것 같아요. 끝! 오, 따뜻해. 전기담요. 우와. 주무실게요. 진짜 너무 좋다. Good night.